안녕하세요.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다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요,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찾아왔는데요. 바로 이오스 블랙입니다.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이오스 블랙을 구축을 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. 이오스 블랙 어떤 프로젝트죠? 네, 저희가 이오스 블랙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밝은 그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. 이오스 블랙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대불 발굴 선정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선정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한테 공정하게, 그 다음에 투명하게,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4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오스 블랙의 앞으로 골, 계획, 어떻게 될까요?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블록체인의 그 생태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. 토큰 이코노미 기반으로 모두가 그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그 출사표를 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계획하고 있는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지금 제 뒤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. 이오스 블랙이 왜 이오스를 선택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제가 지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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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처음에는 이도를 많이 고민했었어요. 저희가 어차피 구현해야 할 목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요. 어떤 코인 에코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건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걸 구현할 때 무엇을 만들까 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되게 진보적인 느낌이라 그럴까요? 네.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10불 구현한다라는 게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저같이 좀 오래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. 그걸 듣고서는 이게 가능해라고 얘기한 다음에 웹어셈블리라는 걸 만나고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좀 이게 제 몸에 사라졌던 열정에다 기름을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? 그때 막판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오스를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? 속도 때문이었습니다. 트레이닝 속도 때문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더로 에어드롭을 할 때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0일 정도 모든 유저들한테 이제 에어드롭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리겠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이오스로 에어드롭 했을 때 이틀 반 만에 끝이 났거든요. 예. 사실 이틀도 안 걸렸는데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. 네. 속도 때문에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지.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시나요? 저희는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텔레그램에 무조건 이제 한 곳에만 몰아두지 않고요. 저희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고 더 성실하게 소통하려고 저희는 최선을 노력 다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희 이오스 블랙이 좀 날아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콘텐츠까지 준비를 하는 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.